나 오늘 도주 망치 될 거야. 기분 좋으면 한 잔. 두 번째 이번에 받은 거는 돈마호크 카츠. 이게 진짜 궁금해요. 조원결의 특수 부위? 뭐냐 이거는? 부황정살 반자산 맛있잖아요. 딸기 속 우유 찹쌀떡 이거랑 뚝배기 감자탕 이렇게 넉넉하게 보내주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여기 일 끝나고 왔는데 뭐지? 술꾼 도시 여자들잖아요. 드라마에 빠졌어요. 제가 봤는데 술을 너무 맛있게 못 드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원래 술을 잘 못 마시거든요. 알쓴데 그거 보니까 막 술이 막 엄청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오늘 충동적으로 소맥을 샀어요. 테슬라 이거랑 이제 그 국회에서 나온 그 특수부위 구이가 있거든요. 그거랑 같이 먹어볼 거예요. 너무 땡겼어. 어제 막 하는데 막 얼른 먹고 싶군요. 두황정살 물살 관자살 두황정살 물살 관자살 이렇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흑 낙타? 흑 낙타는 뭐야? 흑화한 낙타도 될 것 같아요. 뭐라는 거야? 아 이거는 이번에 도원결의 특수 부위라고 해서 쿠켓에서 나온 건데 이게 솔직히 특수 부위는 이제 고깃집에서만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또 밀키트로도 나오더라고요. 비빔면이랑 같이 먹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도원결의 특수 부위 얘네는 이제 돼지 머리에서 귀한 부위만 따서 나오는 부위라고 해요. 돼지 머리? 돼지 머리에서 나온 소량이 아주 귀한 살. 그래서 머리 두황정살, 관자, 볼살, 관자살. 관자살이면 이쪽 살이야? 그치 않을까? 무섭다. 관자살 한 번도 안 먹은 것 같아. 볼살 먹었나? 나 헷갈려 갑자기. 이게 뭐? 관자살인지 볼살인지. 뭐였지? 이거겠지? 이거 같은데? 이거 너무 비슷하게 생겼는데 둘이? 그치. 그래서 이렇게 두황정살, 볼살, 관자살 이렇게 구워볼게요. 두황정살이면 머리 한정살이란 거야? 이거 두황정살은 일반 한정살이랑 다르게 이 한 돼지 한 마리당 두 덩이밖에 안 나온대요. 근데 이거는 그리고 완전 아삭한 기름 맛으로 먹는 그런 나 기름 있는 걸 좋아해. 나도. 맛있겠다. 아 진짜 완전 아삭한 기름 맛. 이쪽 살 아니야? 막 김목살 뭐 이런데? 맛있겠다. 이거는 바싹 익혀 먹어야 더 맛있대요. 일단 이거 익을 동안 비빔면 조금 먹어보겠습니다. 나 왠지 막 묻을 것 같아. 갈아입어야지. 뭘로? 어머, 내가 입었던 거? 너 내가 입었던 거 잘 안 입잖아. 어제 빨 거니까 버리러 오시면 돼. 버리러 오시라는. 나 한 번 더 입으려는데. 아 그리고 오늘 저 소맥 먹을 거예요. 왜 저래? 나 오늘 도주 망치 될 거야. 냄새 너무 좋다. 아 친구요. 입지도 않았는데 되게 쫄깃해. I'm so hungry. 오케이, 알았어. 나 참고로 숟가락으로 짤 줄 안다. 이 짤 거 알아? 아니. 내가 알려줄게. 자, 테라 한 번. 테슬라. 근데 너 근데 소맥 잘라주거나 이렇게 만들어준 일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나 오늘 고주망치 될 거야. 이리로. 와우. 엄마가 없어서 다행이다. 오늘 엄마가 없거든요. 있었으면 빚져 말았다. 어디로 간 거야? 몰라, 어디로 날라갔어요. 짠. 짠. 와 완전 시원해. 와 시원해요. 와 아 맛있다? 잘 탄다 이제. 나 몰라 오늘 소고기 보던 인사했어. 어? 그 완전 그거 아니야? 음주 뭐라고 하지? 권장 막 권장 드라마 아니야? 와 완전 맛있는 거 이거. 막 따라 이제? 그럼 원래 일단은 김이 안 되는 거야. 소고기에서 뭘 배운 거야? 이제는 얼마나 잘 마신다고. 적시자. 이즈 오늘 취하고 싶나봐 정말. 이거 취하고 싶다면 도주망태가 되고 싶다며. 맞아 이즈. 그러면 너 이거 먹기 전에 딱 먹고 나 아직 안 먹었어. 나 한 입도 안 먹었어.
미쳤어, 미쳤어. 소리 쓰려, 소리 쓰려. 어머. 뭐 얼마나 먹었다고 소리 쓰리래. 계란이 뜨겁네. 이거 한번 잘라. 싹둑 썰리는 소리가 뭐야, 이거? 우와. 완전 그냥 댕강댕강인데? 댕강댕강. 댕강댕강. 짠! 어머. 원샷. 원래 허니콥스를 이렇게 따는 거야. 근데 안 마셔, 이즈. 원샷 살 거? 마셔, 이즈. 아, 나 원샷 할 거냐고. 원샷 안 하나? 원샷을 못 하면 시집을 못 간다. 아. 너 그럼 시집 못 가? 아니. 짜네, 짜네, 이즈. 너 소에 벌써 두 잔째야, 다야. 알고 있어. 나 완전 세다. 완전 세다라니. 그만, 그만. 무슨, 뭐 먹는 식감이라 해야 되지? 아니, 먹어본 식감 느낌인데, 뭐지, 이거? 항정살. 아, 맞아, 항정살, 맞아. 그니까 두 항정살이잖아. 여기? 완전 기름 쫙 나서 먹어서요. 못하나? 이렇게. 미쳤어, 미쳤어. 와, 미쳤다. 저 이런 부위 진짜 좋아하거든요. 비계 쫙 기름 나오는 거. 너무 고소해. 뭐야, 뭐야? 이제 안 깨져, 안 깨졌어. 아주 위험할 뻔했어. 나 소독했네. 그러니까. 지금 먹어봐. 지금 먹어야 돼. 또 올려놔야 되는 거 아니야, 고기? 꿀살? 꿀살. 다음은, 나 살짝 갑자기 어지러워. 어머. 너 방송할 수 있어? 이거 촬영할 수 있어? 다음은 꿀살. 너 얼굴 빨개졌어. 꿀살 먹게요. 너 얼굴 빨개졌다고. 아, 이제 원래 텃잖아요. 푹 가는 거지. 얘는 기름기가 좀 적고 담백한 편이에요. 좀 쫄깃하고 탱탱한 게 이 매력적인 아이라고 하네요. 오, 갑자기 어지러워. 오, 갑자기 어지러워. 어머. 제가 알쓰거든요. 아. 어머. 너무 맛있어. 겉바닥 익히는 게 너무 맛있다. 고소해, 고소해. 오, 근데 감자살 이거 금방 익은 것 같은데, 이거는? 네 얼굴 입고 있는데? 이건 자를 필요 없겠다. 어머머머. 흔히 먹어. 어머머머. 다 먹어볼게요. 말은 왜 끝을 흐리냐고. 자, 돼지 볼살. 저 근데 목은 안 빨아가고 여기만 빨아서. 아, 이게 슬슬 이제 올라오고. 사진을 찍어도 되니? 올라오는 거야. 어머, 야, 너 심해. 어머. 진짜. 이거 뭐야? 몰라, 이즈. 자, 이제 한번 꿀살을 먹어볼게요. 어때? 되게 부드러운데? 아, 진짜? 아. 뭐야? 우와. 근데 진짜 부드러운데? 이게 그걸 하지 않았어?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모르겠다고? 이상하네. 진짜 부드럽다. 네. 맛있어, 그냥 맛있어. 뭐. 맛있어, 그냥. 되게 부드러운데? 얼마야, 이거? 한 필에? 3종 세트가 13,900원이고, 한 개당은 4,900원이요. 그러면 싼 건데? 왜냐면은, 삼겹살 1인분이 12,000원 막 이러잖아, 요새. 근데 이것보다 양이 적어, 삼겹살 1인분이. 아, 진짜? 그런 거 같은데? 14,000원에 이만큼 양이 되게 많은 건데? 괜찮지. 김치 얼마 한? 짠. 이거 여기 이 살들 김치찌개 넣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오오오. 진짜로. 와, 솔직히 머리가 아파요. 아. 여기가 아파요, 여기 두. 앞에 쪽이. 두 항정살 먹어도. 에? 엄청 무서워. 아. 아이고, 와. 진짜 부드러워. 뭐야? 엄청 부드러워.
어, 저 소고기 느낌이에요. 괜찮다. 그러니까 어디 놀러가서 먹기도 괜찮을 것 같아. 쿠켓은 맛있는 거만 하는 것 같아. 맞아. 맛없는 거 안 팔아. 나 지금까지 진짜 쿠켓 먹은 거 성공했던 것 같아. 맞아, 맞아. 쿠켓은 거의 다 맛있었던 것 같아. 아, 진짜 맛있어. 언니 뭐가 제일 맛있어? 나는 반자? 아, 뿔살? 반자? 아, 느낌이 너무 달라요. 주황종살은 기름 쫙! 이런 느낌이고. 주황종살은 진짜 막 느끼한 거 먹고 싶을 때. 어. 좀 이렇게 막 기름. 어, 기름 주고 막, 아, 뭔가 반자, 지방이 땡길 때. 그럴 때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고. 아, 뿔살이랑 반자가 좀 헷갈린다. 반자는 그냥 진짜 부드러운 맛이야. 뿔살은 조금 더 탱탱한 맛이 있어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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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왜 그런 거야? 기분 좋으면 한 잔. 어머. 무슨 일 있어도 한 잔. 아유, 술안주가 짱이네, 이거 완전. 왜 이렇게 맥주 한 병 더 할까? 아! 왜 그래? 내가 진짜 술을 원래 안 땡기는데 술이 땡기더라고, 보니까. 어, 음주 문화. 응? 안주도 진짜 맛있게 나오고, 너무 먹고 싶게 막 만들어, 술을. 그니까 술은 별로 안 좋아해도 막 먹고 싶게 되더라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탕! 하면은 열리는 거야. 대신 한 번에 딱 해야 돼. 딱 걸치는 느낌 딱 들어야 돼. 완전 너 그래도 얼굴 숙인다. 딱 걸치는 느낌 들어. 딱 뭔가 안, 흔들거리지 않는 딱딱딱한 느낌. 이렇게 여기다 딱 한 번에 딱 열어. 이 여기 잡으면 여기 잡으면 돼. 열어. 한 번에 꽉. 어려워. 네, 같이 해줄게 그냥. 또 안 닫혀? 안 닫혀, 안 닫혀. 하나, 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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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좋지? 오! 어, 이 맛에 하는구만. 좋아, 마셔! 오, 잠깐, 진짜. 와, 소주. 하나. 막돌이다, 막돌이.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집이야. 유주. 어머. 아. 얼마나 맛있어, 그래서? 우리 맥주 한 병이랑 소주 한 병. 한 병. 가게 난리 났어. 아, 한심스럽다. 이거 고기, 고기. 아, 뭔가, 이거 제대로 먹고 있네. 미아준! 미아준! 아준! 김이, 김이. 오, 예뻐. 아, 끊어. 술찌인데 가. 알았어. 에이. 맛있어. 취했어? 안 취했어. 감히 왜 이렇게 전화를 해, 우리한테? 우리가 술 먹는 게 흔하지 않으니까 다들 놀라는 거야. Hey, hi, hi, hi. 아주 궁금한가 봐.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별로 안 먹으니까 집에서 전화가 많이 오네요. 신기한가 봐. 버섯 좀 잘라주시오. 너무 맛있다. 좋아, 나 뭐 고기 자를 때마다 고기 움직인다? 응. 왜 이래? 왜 이래? 맛있어! 치기가 한 몇 프로 정도 되지? 저 한 60? 난 한 40? 그 웃음은 뭐야? 어? 그 웃음 뭐냐고. 얘기해봐. 어머. 어머, 이제 얼굴 진짜 빨개. 너도 빨개. 언니야, 더 빨개. 니가 더 빨개. 이슬아, 더 빨개. 야, 별 차이 없어. 내가 더 하얘. 아니야. 언니, 오늘 염색해서 더 하얘 보이는 거야. 언니, 나랑 똑같아. 아니. 진짜 더 하실래. 그러니까, 왜냐면, 더 술을 먹고 이렇게 하면은, 말이 못 나올 것 같은데? 말이 안 나올 것 같아. 자, 마지막 원샷. 라방이 날까? 그러니까 원샷. 원샷? 형님들과 원샷. 원샷!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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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여기까지. 광고라는데 이렇게 먹어도 되나? 눈빛 봐봐. 눈빛 완전 취했어. 어머. 어머, 어떡해, 이거 어떡해. 어머, 어떡해. 어머. 다 같이 잘 먹었습니다. 진짜? 잘 먹었습니다. 오, 없어졌어. 어떡할까요? 끝에다. 아니면은 너가 마스카라를 더해. 아, 그럴까? 그래야겠다. 안녕하세요. 배우 정대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웃지 마, 웃지 마! 노력한다, 선배! 잘한다! 권태가 와가지고 붙임머리를 사서 붙여봤는데 생각보다 거의 자연스러워가지고 놀랐어. 비닐 써보겠습니다. 비에 반을 덮으라 그랬나? 이렇게? 이게 맞는 거야? 이건가? 아니, 그거 겨울연가 느낌인데. 좀 이게 원래 롱베이 좀 이렇게 오히려 더 튀어나오게 쓰잖아, 이렇게? 아닌가? 이게 아예 골무 같은데. 이건가? 아, 이렇게 쓰나 보다, 그럼. 완전 있잖아. 알지? 수업한 느낌으로. 이렇게. 눈은 보이긴 해? 안 보여. 조금 얼큰하게 먹으려고 차량 고추를 넣을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새벽에 먹는 제 일 끝나고 저 오늘 한복 촬영해가지고 그거 일 끝나고 먹는 촬영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좀 매콤하게 먹고 싶어서 청양고추 좀 썰어 넣었고요. 여기 머스타드 소스랑 엄마 알타리랑 같이 먹어볼게요. 아, 네. 아무튼 이거는 지금 1kg씩 먹기 좋은 감자탕. 원래는 이제 1, 2인분 정도 먹을 수 있게 나오는 건데 끓이는데 감자탕 냄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배고파요. 저 갑자기 또 러버인 거 알죠? 두 봉지를 했거든요. 이거 정도면, 이 정도면 한 3, 4인분도 가능할 것 같긴 해요. 여기다가 이제 후식까지 생각하면은 상태, 해동된 상태 고기 기준으로 한 끓고 난 뒤에 10분 더 이상 끓이면은 더 부드럽게 먹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더 끓였거든요. 한 15분 정도 끓인 것 같아요. 저는 그 팔팔 끓게. 원래 국물은 끓일수록 우러나는 법. 사람도 진국인 우러나는 법. 무슨 말이야. 아무튼. 국물을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이 국도 되게 뭔가 오랜만인 것 같지 않나요? 아닌가? 우거지 잔뜩 있어. 아, 이거 이 우거지 맞아. 이거 우거지가 국내산 우거지래요.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저 우거지 진짜 좋아하거든요. 존맛. 저 솔직히 제가 생각했던 맛이랑 조금 달라서 놀랐어요. 전 좀 그래도 밀키트니까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식당에서 끓여먹는 것보다 조금은 기대치를 낮게 시작하잖아요? 생각보다 지금 먹고 놀랐어요, 지금. 되게 그리고 얼큰해요, 잠깐만. 지금 촬영 끝나고 지금 너무 배고팠거든요? 엄청 부드러워, 엄청 부드러워. 뭔가 진짜 제가 기대한 것보다 진짜 맛있어요. 굳이 배달시켜 먹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아, 진짜 밀키트 너무 잘 나온다. 제가 그냥 진짜 배달시켜 먹는 느낌이에요. 또 감자탕에는 무조건 우거지 아닙니까? 살 봐, 살. 살덩이. 계란씨 다 분리해 먹어야 되는 거 알죠? 우거지는 이렇게.
뼈를 분리하고 마시는 거이다. 왕건이. 아. 이 뼈 하이를 저 진짜 감자탕을 탕 좋아하는 탕 중에 좀 감자탕이 조금 아 감자탕이랑 뼈장국 얘네가 탑3 안에 드는 것 같아요. 김치찌개랑 이거 조금 뼈를 좀 살을 불린 다음에 여기 칼국수 주셔가지고 이 칼국수를 끓여서 또 후식으로 좀 먹어볼게요. 이겁니다 이거. 이게 면이 대박이다. 오, 칼국수 면은 처음 넣어보거든요 감자탕에. 조합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맛잘알들만 뽑는 것 같아요. 이 조합이나 아 나 쿠키 취업하고 싶다. 쿠키 취직하고 싶다 진짜. 아 감자탕에 칼국수가 진짜 맛있다. 이게 완전 국물 쫄잖아요. 이 면이 국물을 탁 흡수해가지고 진짜 맛있어. 와 칼국수 면 진짜 맛있어요. 어 되게 장칼국수랑 느낌은 비슷한데 장칼국수가 아니잖아요 이건. 조금 더 깊은 맛의 그런. 진짜 신나서 나고 이 국물에 볶음밥을 비벼 먹을 거 했는데. 이거 그래서 우동면이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칼국수가. 칼국수 면 넣어가지고 국물 또 굵직해졌어. 다음 손님들도 감자탕 먹으면 볶음밥도 좋지만 칼국수면도 드세요. 진짜 조합이 진짜 반반씩 입었잖아요. 몇 방울 튀었어요? 이게 7,500원이네 1kg에 7,500원. 근데 그 우리가 먹는 한 그릇보다 양이 좀 더 많으니까. 쿠키마켓에서 저 감자탕 먹도 처음인데 이걸 밀키트로 감자탕 끓여 먹어도 처음인데 너무 만족스럽게 먹었어요. 그리고 칼국수면 무조건 드세요. 무조건입니다. 이 국물을 씩 한 게 너무 맛있네요. 진짜 맛있는 거 진짜로
자취생 분들 꼭. 와 근데 진짜 잘 먹어. 다 같이 씁니다. 후식으로 짠. 이게 딸기 속 우유 찹쌀떡이라는 건데요. 제가 좀 해동을 좀 시켜놨긴 했는데 딸기 플러스 크림 조합이래서 그 맛이 완전 다르다고요. 아 귀여워. 애기 엉덩이 같아. 완전 시원해. 지금 완전 시원해요. 지금 딱 딱이야. 이거 지금 이거 딱 맛있을 때다 이거 완전. 와 이거 딱이다 지금. 저거는 티라미수 먹었잖아요. 전 딸기가 최애가 될 것 같은데 그 크림 애들 시리즈 중에. 나 크림도 너무 맛있어요. 쿠키 왜 이렇게 다 맛있는 거야? 하나 더 먹을까? 그리고 이 한 박스가 만 원이 안 되는데 이 만 원 안 되는 가격에 선물하기 좋잖아요. 클린시 3일밖에 안 했는데 지금 바쁘 끝난 줄? 근데 블러셔 딸기 색깔인데 고주망대 같기도 하고. 지금 새벽 1시거든요 2시 1시 반이거든요. 이거 소화 좀 시키고 자야겠어요. 그럼 진짜 잘 먹었습니다. <웃음> 완전 무기 같아. 국소를 지든다고? 에이 라이. 그냥 모양은 포기하자 이거네. 그럼 이거 어쩔 수 없어. 모양은 이렇게 났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생신 차이가 많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연석으로 오늘 미역국은 아들이 저희 집 막내 동생이 끓였거든요. 생각보다 먹으면 하더라고요. 여러분 토마호크 고기 드셔보셨죠? 그게 소고기에 맛있는 부위를 이렇게 합쳐놓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거는 이 쿠키에서 나온 돈마호크라고 이거는 등심, 삼겹살, 갈비살, 등심 덕살 이 네 가지 부위를 합쳐놓은 그런 고기라고 해요. 맛있는 부위만 잔뜩. 바삭한 거 보이시나요? 얼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삭하게 저는 에어프라이어 했어. 이게 에어프라이어 특화돼서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맛있는데? 와 제가 먹은 부위거든요? 완전 살 보이시나요? 와 살이 장난 아니다 이거 두께가. 헉, 고기 두께 봐. 이건 준혁이가 좋아하겠다. 아, 제가 먹었던 부위인데 나 맛있는 부위만 됐어. 동생이 끓인 무겼고 꽤 먹을만 한 건. 이거 갈비살인 것 같아, 갈비살. 이거 살 진짜 두툼해요. 응? 어때? 미역국 중신 축하드려요. 이따가 가족들이 시간이 안 맞아서 이따가 11시에 케이크는 11시에 하기로 했어요. 응. 어릴 때 먹고 싶으니까. 못 먹은 한을 푸는 거야? 아빠 뭐 드셨어? 할머니 한 번 해봐야겠어. 괜찮아. 아 이거. 간만에 먹는 게 맛있네. 그러니까. 김치지. 또 현미밥을 바꿔야 돼. 이거 먹어봐야지. 맛있겠다. 갈비살. 진짜 갈비다. 뼈내가. 만약에 우리 학교 다녔을 때 엄마가 이런 거 간식으로 아침밥으로 맨날 꼭 넣었을 것 같은 느낌이야.
일단 고기가 완전 두툼하게 이렇게 쌓여있어요. 고기 완전 두툼해. 그냥 돈까스 소스 찍었네. 완전 돈까스 냄새. 돈까스야. 이번에 쿠키 받은 거 다 맛있었던 것 같아요. 실패한 게 없어. 이거 민주 어머니가 해주신 거 아니야? 그래. 우리 봐. 옛날에 도시가 감자였어? 홍분 씨가 알았고. 아예 당한 거야, 아들이. 기대는 안 했고, 걱정 반, 두려움 반이었지. 나도. 근데 괜찮았어. 어. 근데 맛있어. 괜찮아. 아무튼 이렇게 오랜만에 먹는다. 아, 맛있어. 엄마가 이걸 소스 잘 만들었어, 간장. 기억이 미역국 몇 벌게? 식물 앞에 거 아니야? 식물 앞에 거나. 네, 제가 이렇게 지금 쿠켓마켓이랑 두 번째 일을 같이 하게 됐는데요. 또 저를 이렇게 선택해주신 쿠켓마켓도 감사하고요. 덕분에 흑님들 덕분에도 이렇게 광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쿠켓 음식만으로도 되게 알차고 맛있게 보냈는데요. 쿠켓마켓 측에서 흑님들을 위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흑님들을 위한 할인 이벤트, 특별 할인 이벤트를 준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제품 4종을 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하면은 10% 특별 할인이 들어갑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이나 댓글란으로 확인해주세요. 특별 할인 놓치지 마시라고요. 11월 30일. 아, 뭔가 근데 이 제품 4개, 제가 딱 영상에 나오는 이 제품 4개만 특별 할인한다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좋네요. 기분이 특별해진 느낌이야. 아무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이따가 아빠 가족 다 모이면은 아빠 케이크도 불어볼게요. 케이크. 일단 케이크 씻으러 가보겠습니다. 수산 좀 심한데? 아이 먹어봐. 어? 오, 그렇게 일하는 거. 왜 이렇게 수산 좀 심하니 진짜? 그러니까 언니 왜 그래 뭐? 뭐야? 수산 왜 그래? 몰라. 우리 아빠. 아빵이라고요? 아니면 아빠라고요? 아빵. 너 어디 너 할 때 보자. 수산 중에 하나 하나. 아빵. 자, 최고 써봐. 최고. 기대할게, 수전증. 최고? 어, 최고. 어머, 뭐 마침표야? 뭐 마침표 찍는 겨? 아니야. 어머, 야, 다혜야. 응? 다시 되돌아가면 되는 거야. 어머. 이게 지금 못 들어나가네. 그거를 밑에를 누르면서 써야 돼, 바닥을. 칩, 케이크를. 그래야지 딴 데로 안 나가. 그치? 어떤 느낌 알겠지? 그렇게 떨어져서 쓸지 말고. 어머. 어? 헤이! 뭐 하는 거야? 한자 쓰는 거야? 뭐야? 헤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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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are you doing? 거의 뭐 죽음의 글씨인데 이건? 웃기지 마! 죽음. 이거 두껍게 난 일자로 더 한 번 더 엥? 아 집에 슈가파우더 있을까? 어머. 아빠 앉으셔. 앉으세요, 오빠. 주인공.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 소원, 소원. 나 소원 빌었어? 우리 가족 건강하게 되려고. 우리 아빠 최고. 왜 식탁에다 들은 거냐? 감동파괴. 이건 내가 쓰고 이건 다혜가 쓴 거. 다르지? 아, 그러네. 역시 우리 딸이 더 이쁘겠어, 큰 딸이. 너, 너 우리 딸이 더 이쁘시다는 건데 난 엄마 딸이 아니야? 아니, 너는 박씨 딸이잖아. 에? 박 딸이잖아. 부드러워? 빵이 부드럽네. 피치밥 부드럽다. 아, 뱃속이다. 미역국 어때?